태성. 야, 이거 태성이가 뭐냐? 태성 한번 볼까요? 과연 흑백상장사에서 흑종목일지 백종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약간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PCB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습식 설비. 사업부와 기존 2차 전지용 음극재 도금 장치 기술 제반 문제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웬만한 그 코스닥 기업이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기업들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요게 조금 더한 단계 더 바뀌고 나서 진행해도 괜찮겠다.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이미 넘긴 것 같아요. 그죠? 300억이었는데 요거 넘겼고 흑자폭 돌아섰고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에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을 하고 요게 매집을 한 거고 요 거래량 보시죠? 내년에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랬던 애들이 매집하고 여기서 한번 털면서 거래량 없이 올리는 모습. 이거는 여기가 고점을 이미 초과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좋은 종목이지만 저거는 흑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절대 안 사죠.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여력보다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다. 태성이 이름이 태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한번 어떤 이슈를 주려고 하나 봐요. 큰 그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할 거니까 상관없고.